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현수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.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이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.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배제된 데 대해서 주변에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신 수석은요 수차례 이 사의 표명을 했지만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를 했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습니다. 신 수석 결국에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휴가를 냈는데요. 내일과 모레 이제 주말까지 합하면 결과적으로는 나흘 동안 쉬게 되는 셈입니다. 그리고 월요일에 출근할 예정이다라고 청와대에서는 밝혔는데 신현수 민정수석 자 아내에게도 그만두겠다는 말을 남겼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? 이수희 변호사님 네. 이 월요일날 출근할 거다라고 청와대에서는 기대하고 있지만 출근하지 않을 거라는 주변 관측도 나온다면서요? 이제 출근을 해서 더 확실하게 저는 정말 그만두겠습니다. 네, 저의 마음엔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확언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네. 신현수 수석에 대해서 이제 세평은 이렇게 그 마음이 변할 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한번 정하면 마음을 바꾸지 않는 스타일이다. 그리고 세평이 참 좋은 분이에요. 네. 예, 그래서 이번에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 때 처음부터 민정수석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운 그러니까 이제 적임자라고 했던 거죠 민정수석에는. 네. 그런데 그런 적임자라고 평을 받는 분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단순 패싱의 문제가 아니라 네. 저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전혀 관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. 네. 예. 그거는 결국 그러니까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네. 의사 조율 과정의 문제보다는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 미명이 그 신 수석이 봤을 때는 옳지 않다는 거고 네. 그리고 뭐 공수처니 그 이외에 다른 모든 조치에 대해서 네. 신현수 수석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나는 청와대에서 일할 수 없다라고 네.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최근에 오면서 계속 누적된 그런 일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